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듭니다. 아멘. 여러분의 그 말버릇,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. 아멘. 주여,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아멘. 내가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하찮은 말이 아닌 세상을 살리는 말, 세상을 개혁하는 말,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, 상처되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늘 우울한 얘기, 힘든 얘기, 절망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소망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? 다윗처럼 겸손과 감사의 버릇을 만드셔서 여러분 말 한 대로 그 씨가 자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